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벨로시티 값을 조정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벨로시티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놀라실 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영상을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벨로시티의 개념과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비디오 이벤트를 오른쪽으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는 인서트 리무브 인벨롭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누를 것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벨로시티를 눌러줘야 합니다. 프리즈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일시정지만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이죠. 벨로시티를 활성화하면 비디오 이벤트의 아래쪽에 벨로시티 인벨롭이 일자로 생성됩니다. 이 벨로시티 인벨롭의 어느 지점이든 두 번 클릭하면 키프레임과 비슷한 인벨롭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걸 위로 올리면 영상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며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떨어지다가 뒤로 대감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저는 천천히 영상이 느려지다가 잠시 뒤로 갔다가 멈춘 뒤 재생이 시작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벨롭 포인트를 생성한 뒤 오른쪽으로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50%로 입력을 해줍니다. 다 마쳤다면 다음 지점에서 인벨롭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는 인벨롭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은 0%로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멈췄던 영상을 다시 물 흐르듯이 재생시킬 차례입니다. 후반부의 한 지점을 선택한 뒤 인벨롭 포인트를 생성해 줍니다. 마지막 인벨롭 포인트의 값은 노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쳤으니 이제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진행하던 영상이 뭔가 사람이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로시티 인벨롭을 자유분방하게 조정할 줄 알게 되면 다양한 범주에서 응용해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익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